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복 개운 사찰 탐방 시리즈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청계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 역시 기도빨이 센 사찰로 유명하며 많은 신도들이 소원을 성취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청계사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이곳에서 느낀 특별한 에너지를 함께 탐방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서운 사천왕 상들이 있습니다. 사찰 입구에 복숭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곳은 극락보전입니다. 이 지붕이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옆면에는 두 칸입니다. 이 기단부는 최근에 중소할 때 이곳의 대들보에 경자 3년 3월이라는 글자가 확인이 되어서 추정컨대 1900년에 중수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붕을 한번 볼까요? 이 지붕은 입공기법으로 지어져 있어서 처마는 이중겹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정각의 외부의 벽화는 수행자가 돌을 깨우치는 과정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심우도 열폭이 그려져 있는데요. 탈색이 많이 되어서 이걸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락보전의 모습입니다. 편액은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쾌서체의 글씨가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어서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느끼게 합니다. 이 주련이라고 하지요. 이 주련에는 번갑 원성 무량 겁 번뇌를 단방에 없어지고 원만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이 없는 긴 세월을 의미하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는 인연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약인 일념 측명호라고 만일 사람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애운다면 그 신앙심에 의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극락 단전 만월용이라고 이 극락보전 앞에 걸린 보름달 같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을 보름달에 비유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마치 보름달처럼 밝고 넓게 퍼져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청계사에 오면 극락보전 뒤쪽에 돌담 밑에 있는 불상들의 모습들을 꼭 살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표정들이 각양각색입니다. 하나하나씩 표정을 좀 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인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꽤 재미가 솔솔한 곳 중에서 하나입니다. 상당히 익살스럽지 않나요? 여기 오셔서 이 모습만 봐도 입가에 미소가 계속 번질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요, 각각 본인들의 소원 성취를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오랜 시간 동안에 올려놓은 것들이에요. 청계사의 하이라이트인 와부를 소개합니다. 이 길이가 15m이고 높이가 2m입니다. 이 청계사 주지였던 지명스님의 주도로 1999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작은 조약돌을 붙여서 만든 이 와부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입적의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와불이 누워있는 연화문이단 아래에는 1000개의 작은 불상들이 쭉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 유리로 가려 있지요. 이곳에는 이 소원을 적어서 빌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앞에 초를 불을 박힐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전함도 그리고 향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는 거대한 불상은 한눈에 보기에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 크기와 빛나는 자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황금빛 주변을 감싸는 모습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특히 괴물과 성공을 기원하는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불상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여러분도 이 황금 와불상 앞에 기도하며 소원을 빌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꿈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도 황금 와불의 축복 아래 성취될 것입니다. 뒷부분인데 천불전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 1000개의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뒷모습인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돌을 붙여가지고 와불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 머리 부분인데요. 검정 돌 벽처럼 보여버리네요. 여기서 보니까
옆면에서 와불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지장전입니다. 이 지장전은 앞면은 세 칸, 옆면은 두 칸의 규모로 지붕은 맞배 지붕의 건물로 근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장보살의 아름다운 입상이 봉환되어 있는 이곳에서 주련에는 지장대성의 이신역을 향하여 모래만큼 억겁을 설하여도 닿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장전 내부에는 지장보살과 함께 사후 세계를 심판하는 10인의 대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며 소원을 성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뒤쪽에는 배들이 모셔져 있는데요. 지장보살의 가피력을 통해서 극락 왕생하도록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입회를 쭉 모셔놨습니다.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이 동종은 승려 사인이 1701년에 제자들과 함께 만든 종입니다. 사인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이 종을 만드는 주종장으로 그가 남긴 작품 중 8개의 동종이 보물 제1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꼭대기에는 두 마리의 용의 머리가 서로 연결되어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계산은 청계산 남쪽 태봉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청계산은 해발 618m로 서울 서초구 과천, 의왕시, 성남시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청계산은 용맥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용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기가 머물러 있는 좋은 지형입니다. 언제든지 들려서 총기를 받으며 기도하기에 딱 좋은 사찰입니다. 청계산은 서울을 지키는 위치로 관악산을 우베코라고 하며 청계산은 자청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많은 방문객들이 이 청계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고즈넉한 사찰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찰 앞에는 백운 호수가 흐르고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듭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찰 탐방을 통해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기도를 드리며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탐방에서는 또 다른 사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